안녕하세요. CEC 아카데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자, 이번 영상은 전문가와 함께 영국 대학 합격률을 높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예, 알려주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 자, 자기소개서를 전문가에게, 예, CEC 전문가에게, CEC 받았네요. 예, 도움을 받으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입학시험이나 인터뷰 없는 학교들은 서류전형으로만 이제 학생을 선발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외에는 이제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인터뷰도 없고 입학시험도 없고, 물론 이제 저기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인터뷰 없는 학과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데서도 이제 당연히 서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서류전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서류 전형에서는 어떤 게 이제 중요한 요소냐면, 이제 A레벨이나 IB 예상 점수, GCSE 성적. 하지만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이미 나와 있잖아. 학교에서 준 거고, GCSE 성적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잖아요. 그게 왜 바꿀 수 있냐면, 지금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지원한 학생들은 아마 다른 학교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은 마감이 지났고, 그 외의 학교들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캠브리지 옥스퍼드 넣는 게 아주 극소수 학생인데, 사실은 대부분 학생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외의 학교들을 이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원서 마감이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이라서, 자기소개서만 잘 써도 자기가 IB나 A레벨 예상 점수 조금 낮고, GCSE 성적도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낮아도 충분히 자기가 정말 원하는 학교, 내가 성적 좀 낮추면 제 학교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기소개서를 CEC 전문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으면 합격률을 아주 많이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A레벨을 세 과목 했는데 뭐 A스타 A나 2A스타 1A 이렇게 받은 학생이 이제 임페리얼에 원서를 넣으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AAA나 A스타 AA 이렇게 돼서 예상 점수보다 조금 높은 점수잖아요. 그리고 GCSE 성적도 아주 높진 않았는데 자기소개서를 너무 잘 썼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다 리뷰하니까 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오퍼를 받았고, 그 외에도 뭐 UCL이나 LSE도 마찬가지로. 또 LS의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LS의 경제학과가 A스타 AA거든요. 근데 예상 점수가 A스타 AA인 학생이 오퍼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아주 잘 썼거든요. 그러면 잘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그야 저 그거는 이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너무 막강한 팁 아닙니까? 막강한 팁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한번 그 올렸잖아요.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해주고 싶은 요 뒤에 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조금 약간 비판적인 게 있는데, 저희 CC 아카데미는 절대로 자기소개서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간혹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저희에게 이제 좀 대신 써주면 안 되냐, 저희는 절대 뭐 금액을 많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경우, 뭐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절대 저희는 대신 안 줘줍니다. 다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에게 이제 가이드를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를 주고, 써온 초안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 진행하면서 완성하거든요. 자, 예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 CC 아카데미는 자기소개서를, 자, 처음에 수업할 때 학생이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잡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 이왜이 학과를 공부하고 싶은지의 동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액티비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다든지,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또 하는 뭐 어떤 활동들, 그리고 자기가 상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물론 못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구조를 잘
이제 물론 학생하고 잘 잡아준대. 선생님이 이제 대체적으로 구조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초안을 써오라고. 그럼 학생이 초안을 써올 거잖아요. 이 초안을 바탕으로 두 번째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당연히 그 초안을 리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완할 것, 그다음에 뭐 삭제할 것, 추가할 것 등등 해서 수정 작업을 이제 당연히 학생과 함께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이게 어떤 걸또 수정해오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주일 정도 수정해오라고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업 때그 수정한 걸 가지고 이제 리뷰 하면서 또 최종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종 이제 제출본이 나오겠죠. 이렇게 저희들 한 3회 정도 수업하면 마치거든요. 물론 이게 자기소개서 초안 잘못 써와서 뭐 5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아이디어라는 게는 3회 정도 하면 자기소개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학원이나 대신 써달라고 제안하는 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아까 예전부터 있을 때 있잖아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닙니다. 저기 중국이 좀 이런 거좀 부정행위 많이 하잖아요. 중국 학생들. 실제로 중국에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 하는 거야. 뭐 그러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요구받고 요구를 받아서 해주고 하는 학원이나 학생, 학부모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학원은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자기들은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학원은 돈 장사. 부모는 잘못된 자식 사랑, 그죠? 그두 개의 은밀한 거래, 이제 심각한 부정행위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그렇게 대신 써줬다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대학 공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학 가서도 자기 스스로 뭔가 할수 없어서 또 부모님에게 요청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부정을 행위를 하면서 돈으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대학에서 졸업 못할 거고. 그럼 또 이런 학생이 사회 진출하에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도 없어져야 되고 이런 학생 학부모님도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학생이 자기가 뭔가 고민하면서 써서 이렇게 해서 성취를 이루는 게또 하나의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제 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지금 IB나 A레벨 예상 점수 나온 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지시의 성적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아주 좋게 해서 좀 이렇게 자기의 그 서류를 좀 원서죠, 그죠? 그거를 좀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전문가 선생님하고 만나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면 합격할 자기가 원했던 대학 또는 그 근처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좀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입시생이라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데, 영국에 온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영국 학생들처럼 에세이 쓰고 라이팅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또 아들은 특히나 공대적인 사고방식이라 특히나 뭐 아이디어 짜내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학년인데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자기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다던데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잘 쓰고 이제 선생님도 피드백 주시기를 아이가 이렇게 했었던 활동이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학과랑 접목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을 선생님은 이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가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아이도 좀덜 힘들어하는 과정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간혹 학교 선생님들이 봐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 이제 제가 이제 리뷰를 해주는데 와 이게 누가 도와주냐고 제가 물으면 학교 선생님이 해줬대요. 근데 누가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냐고 이렇게 쓰면 탈락하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고. 자기소개서 자기가 이제 어떤 잘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든 이론 얘기해놓고. 자기소개서 아니잖아요. 이론 얘기잖아요. 뭐 어떤 리포트 같은 거. 이거 완전 잘못된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또뭐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원서를 넣는데. 특히 LSE가 좀 심한데, LSE는 뭐라고 떨어뜨리냐면, 자기소개서가 자기들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자기소개서 중요하니까, 전문가하고 잘 이렇게 해서 좋은 자기소개서 쓰면 합격률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을 잘 섭외해서 수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뭐 저희는 써주는, 대신 써주는 학원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시면 되시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잘 선택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오늘 영상으로 좀 합격률을 많이 높였으면 전문가는 저희 CC잖아요. 그저 빼면. 좋겠습니다. 네. 신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